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최성대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오늘 과제의 제목은 한국 언론학의 과제와 전망. 지금 아까 첫 기조 강연을 하신 우리 장봉천 회장님도 관련되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고, 제 다음에 얘기하는 박용남 교수께서 2030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주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더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순서대로 처음에 우리 환경이나 정책 관련해서 노면학의 전체적인 틀은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연구 틀과 정책 제도에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우리 노면학 폐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했는 것이 9년도에 노면학 폐지에 실렸습니다. 그 실린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보신 분 있지만 바빠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자료 정리한 거 보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노년학 연구의 과제가 되었고 앞으로 전망이었던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크게는 이제 학문 연구의 환경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요인이 되고 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개선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어떤 정책 제도 환경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학문 연구의 환경은 대략 한 8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잖아요. 연구 분야가 앞으로 다양해질 거다. 지금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연구의 생애화가 많이 추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연구 지원 단체가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만은 뭐 국가, 민간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보다 많이 다양화될 거고 실용성이 강화될 거다. 그 장봉 회장께서도 노년학이 발전되는 배경은 사실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실행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실용성이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연구 기간이 장기화된다. 지금은 거의 다 뭐 이 종단적 조사는 없고 횡단적 조사 중심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혹시 노화라고 하는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금 융합 그 다음에 이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향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같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것에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도 다양화될 거고 학문 분야가 말씀드린 대로 융합 세분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 제가 8개 대충 관계되는 환경을 제시하는데 시간상 말씀 못 드리고 여가문화, 환경, 보건의료, 교육, 훈련, 경제, 산업, 가족, 사회, 고용, 그 다음에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 변화가 올 것이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하면서 관련된 연구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학 폐지에 6개 학문, 뭐 학문 정확하게 세분화된 분야는 아닌데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분석을 해놓은 게 총 지난 16년, 10년간에 노년학회제 실린 655편의 논문을 분류해서 이제 노년가족학, 이제 노년가족, 또 이제 교육학, 심리학까지 합쳐서 6개 분야로 이렇게 분류해서 대략 이런, 여기서 제가 6개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편의상 이렇게 6개 차원으로 해서 대략 분류를 해보니까 특성이 이루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안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좀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뭐냐 하는 가족학 분야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노인 혼자가 아니라 형제, 친척, 친인척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노인 돌봄하고 관련된 의사 연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논의교육학 분야인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논의교육학이 연구가 제일 미진하다. 아, 이제 논문이 수가 적다고, 미진하다는 조금은 다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노인, 이제 그 노인을 위한 교육과 노인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노인에 의한 교육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하면 그 논문의 큰 내용을 주로 노인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노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래서 상당히 있는데, 노인에 의한 교육, 노인이 교육을 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노인과 관련해가지고 노인들이 좀 더 주체의식을 가지고 소위 그러니까 우리 황진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것에 참여하는 것 또는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노인 교육의 내용도 좀 바꾸고 원하는 대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체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경향으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노인 차별 또 인권 문제, 그다음에 세분화된 노인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렇지만은 좀 더 세분화된 장애인 노인, 이주 노인, 또 저소득 정통적 성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의료 건강 분야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요. 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질병 노인, 장기요양 거주시설 노인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예방적 관점에서 연구라든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 또 행동에 관한 건강증진 행동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연구라든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제 모자란 부분이라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쪽이 아마도 해도 문제 중심으로 이제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쪽에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다 합쳐서 퍼센트를 따지면 전체가 높습니다만 관련된 게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655개 논문 중에 49%가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논문이다 이런 의미죠. 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노인인권, 베이비부모에 관한 그런 연구들,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노후 준비에 대해서 노후에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노인 취업, 노인 범죄, 신체적인 기능 저하, 지역사회 거주, 노인 거주에 관한 것, 장애인 인종, 죽음, 육아시설 이런 데 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 분야죠. 폭넓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만 연구가 부족한 부분은 역시 논의학 이론적인 부분이 사회학에서 주로 많이 이제 출발을 했고 또 폭넓은 의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이론들이 검증되거나 이론들을 좀 신고해서 하는 연구들을 하고 그냥 관련된 연구에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상을 좀 다양화시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부분입니다. 심리학 부분은 이제 주로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울 자살 이쪽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살의 요인이나 예방 요인, 연령주의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정신건강, 성공적인 도마의 문화적 특성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논의하기 앞으로 기한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이런 면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연구 방법론 쪽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양적 자료와 최적 자료 그렇게 나누고 이제 주로 양적 자료에서는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보다는 좀 실험 집단 실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이 단일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이런 데서 그게 과학적인 상황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특히 사례 연구나 진전 연구가 개별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과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좀 더 집단 실험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기존의 그 서비스 중심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다 모든 학문 분야 아까 여섯 개 분야에서 그 지적이 되는 것 중에 뭐냐 실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이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 또 개인의 굉장히 좀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고 이런 것들은 서비 조사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층적인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지적인 조사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제 거의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 연구는 우리 사회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은 우리 보건사 연구원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그 노인실태조사에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제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서비 조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족관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주위에 듣는 걸로 봐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가족관계 갈등이 굉장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마 이런 좀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밖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분각도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걸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가족관계 분석에서는 혼자에 대한 의견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관련해서 관련된 그 자료가 또 많이 필요하다는 앞에서 또 그런 지적을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가 이게 왜 논문에서 부족하냐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앞에 다 연구 분석했는데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은 논문을 내도 잘 실어주지를 않아요. 네, 저도 논문 심사해봤는데 자 보면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양적 조사에 통계 분석에만 치중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전혀 방법론이 다르니까 이 점수를 안 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질적 연구에 훈련된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도 양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연구의 방법들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좀 심사를 하면 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지만 좀 반영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거의 보면 통계 중심, 서베이 중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좀 앞으로 많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로 좀 앞으로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서로 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는 의미에서 좀 혼합적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포커스 그룹 연구가 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뭐 말아봤자 그냥 뭐 수십 명 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자료로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질적 연구를 제대로 해서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수집 시간적 차원에서도 뭐 다 이게 다른 연구에 지적이 되는데 종단적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몇 가지 분야에서 구축되어 있는 종단적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간접적인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제가 앞으로 뭐 여기서 이해하는 논의를 함께 가져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종단적 자료를 우리 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좀 제대로 구축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사회단체 지원 받아서 좀 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또 학문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구축하는데도 우리가 좀 많이 좀 관련된 변수나 자료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풍부한 자료가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 차원이나 대학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큰 과제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논현화에 제대로 된 어떤 시간의 경과 노화에 따른 변화 이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사 대상은 크로스 컨트리럴 스타디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뭐 문화적 특성도 좀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될 테니까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크로스컬처럴 스타디를 많이 하려고 국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참 큰 과제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정책 비교 이것도 결국은 이제 좀 데이터가 크로스컨트리럴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도서 대상의 대표성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개인 연구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연구기 지원을 받아도 이 샘플 사이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샘플링도 랜덤 샘플링을 한다든가 그 연구 목적에 맞는 그런 샘플링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좀 앞으로 중단적 또 횡단적 자료도 좀 더 같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자료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조사 대상 노인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 주제를 보면 저는 미시, 중시, 도시체계를 말하는데 미시체계의 경우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최근에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바로 첫 분장이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안전이라든가, 노화 학습 능력, 노인 범죄, 노후 준비, 또 활동적 노화 이것도 정확한 어떤 이론적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세인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도 그렇고요. 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또 노화 영상 이런 부분에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중시 체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들,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연구들을 주로 이제 교육을 주로 해서 이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제도권 외에 있는 그런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교육을 좀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너믹 노인 주거 환경 또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노화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말만 하는데 정확하게 편익 분석이 안 되고 또 그 전체적인 비용이 분석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것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에서 또는 정책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고령차 도시, 노인 소비자의 특성, 노인들은 항상 돈 없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계속 이제 노인이 부유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생각해서 소비자의 특성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차원에서 아까 황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고 우리 황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금 뭐 소득보장이라든가 건강보장 또는 주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의 연구들이 생각보다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이런 좀 거시체계적인 정책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체계 속에서 여전히 연구들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세대간격 차례 베이비부모 세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베이비부모 연구들을 한때 한 5, 6년 전에 굉장히 좀 붐을 타고 이루어지다가 거의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분들도 이제 이분은 노인이고 이제 노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 많이 해주시고 4차 산업혁명 발달의 연구 그 다음에 노인 고령화 관련된 서비스나 현황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 시행 전후를 좀 분석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 측정, 이런 연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연관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론 검증 면접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론을 좀 더 검증하는, 또 반증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연구들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잘 없어서 앞으로 좀 이런 면에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이론이나 모델이 있는데 이걸 정교화시킨다든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면 생애주기. 생애주기는 지금 8단계 이론 뭐 대략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또는 맞는 것보다 문화적인 요인하고 연계해서는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계속 그걸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거기에 따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심리사회적인 면에서 치우쳐 있는 발달과 디벨로프먼트 타스크를 하는 것도 거의 지금 그냥 사회심리적인 부분에서 발달과학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 다른 부분에 대한 발달과학이라는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노후에 관한 준비 여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세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루어야 되죠. 특히 노화하고 관련돼가지고 직업 능력이나 생산성 또는 결정화 지능과 관련해서 직업 능력과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연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그리고 또 노화와 학습 능력 관계 또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뇌과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뉴로플라스티시티 뇌의 과소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기능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능이 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학습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심리,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부분 연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게 노후 은퇴 설계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오후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100 사람이 얘기하면 100 사람이 다 틀립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되냐. 노후 준비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생애 설계에 대한 정의도 하나도 없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전혀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 차원에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냥 준비하면 된다고 문제 해결 차원에서 뭐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걸 가지고는 학문적으로도 안 하고 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학회 활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특별 학회를 만들어서 이런 연구라든가 그런 이론들을 검증하는 걸 연속적으로 좀 해서 단기간 한 번 두 번 접근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연속적으로 해서 좀 발전을 시켜 말씀드린 대로 생애 주기 문제라든가 그런 발달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에 맞게 좀 학회에서 연속적으로 몇 번을 해서 좀 좀 의견을 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학술지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슈를 좀 정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좀 발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많이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쓰는 사람들만 그냥 겨우 찾아보고 그래서 좀 더 학술지의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기국제회의 개최하고 농가 학술단체의 공동 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하는 거 같이 공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IAGG 아시아 오시아니아 대회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3년에 그러니까 1999년에 아시아 오시아니아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회를 2023년 된 시점을 좀 봤습니다. 2023년에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지금은 좀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유엔 고령화 조약 참봉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꼭 할 수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되면은 우리 연구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 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이고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개인이라든가 노년학교 차원 또 노인과 학술단체 민간단체 그다음에 국가사회 차원 제조 차원 이런 거에 보면 또 협력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할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힘든 거 또는 뭐 집단적으로 연구하기 힘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전망이 있고 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연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